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멀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일조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또한 오늘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나와져 있지 않지만 십일조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23절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함께 또 먹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였다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베풀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일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십일조는 한 번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십일조는 매 해마다 얻어지는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의 거둬들인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받게 되어져 있느냐? 민수기 3장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은 레위인의 가축으로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 레위인의 숫자를 취할 때에 모든 각 지파의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도록 되어져 있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가 더 많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돈으로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 각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장자들을 택하여서 지명하도록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수를 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계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계수도 그들의 인원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 지파가 10의 1을 이 레위지파에게 드리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지파들이 드린 11조 중에서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18장 26절의 말씀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십일조 중에서 또 십일조를 떼어서 거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28절을 보면 이 십일조 중에서 십일조로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얻어진 11조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진지만 그 여호와께 드려진 거제는 모두가 그 해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10분의 1로 드린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법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일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십일조는 주의 종 앞에 드려지는 거고 주의 종이 그것을 쓴다라고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십의 일을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것들, 가축이든 또한 곡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이걸 갖고 주님이 정하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곳에 와서 함께 먹는 십일조를 먹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일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린 거하고 별도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드린 십일조와 별도로 또 십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께 먹을 때 누구도 함께 먹냐면 레위 지파도 함께 먹고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먹도록 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성에 나와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십의 일로 함께 나와서 성에 와서 그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년 중에 세 절기는 무조건 남자들이 여호와의 전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유월절, 또 칠칠절은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 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그때. 이 세 때는 반드시 여호와가 지정한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준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 말씀에 3년마다, 매 3년마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내어서 그것을 저축을 하라 그래요. 그것을 저축하였다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끔 그것을 또한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보아하니 세 번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매 해마다 드리는 소산의 십일조는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얻어진 그 십의 일은 성중에 와서 같이 레위인을 꼭 포함해서 같이 먹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레위인에다가 플러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저축을 하였다가 그것에 3년마다 얻어진 것의 십의 일을 드리라. 그러니까 매 해마다가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 그 십일조를 모아다가 드리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10분의 1, 이거를 정말 그로스로 드려야 되냐, 넷으로 드려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10분의 1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자기가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얻어진 봉급을 얻어졌던 또한 사업을 해서 얻어졌던 그 토탈 얻어진 그로스 그 토탈 인컴 그 수익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제하고 여러분한테 딱 수익으로 내가 얻어진 것 그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드린 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리턴 택스를 받게 되죠. 돈을 받게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또 내 수익이 되어지니까 그것에 10의 1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분명하지 않아서 왜 그로스 넷으로 드리냐 막 이런 걸 따지는 자체는 그 마음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분의 1의 어떤 부분을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가 아니 행하는가라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도록 했느냐 이 중요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그 10의 1을 드릴 때에 주저함이 없는 바로 축복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10의 1을 드릴 때 분명히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 첫 번째 장자를 취하여서 레위인으로 숫자를 채웠고 레위인들이 받은 10의 1 중에 또 10의 1은 제사장에게 드려졌고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10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월절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의 의미는 바로 그 기업을 이어가는, 혈통을 이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바로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각 집에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졌다.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맏 아들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혈통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맏아들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들을 레위인이 되게 하고 레위인의 십일조를 받게 했고 그 십일조 중에 또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6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라는 말을 하죠.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그리고 복을 빈 자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레위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가 받은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그 레위 지파가 10의 1을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히브리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 지파가 있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릴 때 레위 지파도 10의 1을 드린 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10의 1, 레위 지파가 드린 10의 1을 받는 그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받은 10의 1을 또한 예수가 받은 거죠. 그럼 레위 지파가 받은 10의 1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첫 장자들을 받은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각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10의 1을 바친 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1을 바친 거에 대한 소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져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그 10의 1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대가를 받는 자가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맏 아들로 드려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됐냐면 성막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일조가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는 레위인에게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 건 거예요. 두 번째 10의 1은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성 중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성,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을 지어가신 그 성전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모든 자들이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중에 나와서 10의 1을 드린 모든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도록 하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 앞에 함께 나와서 즐거워 함께 먹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축복. 자, 유월절의 축복은 뭐예요? 바로 그 죽음의 권세가 지나간 것에 대한 축복.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게 했어요. 유월절의 규례를 보면 양 하나를 통째로 놓고 거기서 함께 뜯어먹게 했어요. 절대로 그 뼈를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인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그 가족이 되어진 자들은 함께 그 양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먹냐면 그 피를 받은 한 가족이 되어졌을 때 그 피바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양의 고기를 함께 뜯어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회로 모이는 게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때를 말해요? 이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때가 칠칠절이에요. 그들은 그 칠칠절에 율법을 받은 때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날로 여깁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칠칠절 때인 거예요. 이 칠칠절 때에 바로 그 다음 날이 성회로 모이는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피로 거듭난 것을 말한다면 이 오순절은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죠.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상태. 이 말은 피로 예수님의 나의 죄를 사해준 것을 영접하였지만 그 다음엔 완전히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 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계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그들이 기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파하였다.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걸 전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정말 즐거워할 때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즐거워할 때 자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무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즐거운 관계를 맺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성전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진 자들이 그와 같이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이집하든 아니면 고아든 과부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객돌도 그것으로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었다라면 나는 그분의 아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 심령이 항상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먹어야 돼요. 뭐를 먹어? 십일조로 얻어진 걸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일로 드려진 거에 대한 그 공로를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어져요. 그걸 풍족히 누리되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야 돼. 내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막절. 그분의 장막이 되어졌어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 내내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나는 그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그 안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앞에 나왔을 때, 나에게 나왔을 때 객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그들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3년마다 어떤 곡식의 일을 잘 저장했다가 나눠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전이 되어졌다면 정말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레이지파가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10의 1에 그것을 받은 자가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 내가 그 10의 1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이지파에게 주고 레이지파가 제사장에 준 그 10의 1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이 됐으니 나도 그것을 받은 자이니 내 안에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하면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거처가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고아는 아비가 없어서 고통하는 자,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내게 나와서 먹을 양식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지니 그 고아가 내가 이제는 고아가 아니구나, 내게 이제 아버지가 있구나, 이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 나의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또 육체의 남편이 없지만 내 참 남편은 그 십자가의 도로 나를 아내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참 신랑이구나,
바로 내가 그 제사장이 되어져서 내가 그 성이 되어져서 그 성 중에 거하면서 그 안에 10의 1의 양식이 풍족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나그네가 거처할 집이 생기고 고아에게 아비가 생기고 과부에게 남편이 생겨주는 역사가 있어지니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양식을 먹으니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니 기뻐 즐거워하는 자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의 1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1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1이 주는 의미가 정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것이 너희가 박하와 은행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려두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10의 1을 드렸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를 알아야 돼요. 그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공의가 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백성, 그의 신부가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 10의 1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진 자들이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0의 1은 드리지만 이거하고 멀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10의 1을 드리래니까 이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좀 더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드릴까, 어떤 때는 뭐 이유를 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서 안 하고 하지만 정말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의가 나를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안다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너희는 10의 1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한번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10의 1로 첫 맏아들로 드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너희가 10의 1을 하나 앞에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곳간에 채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져. 당연히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고 그분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말씀, 육적인 양식, 영적인 기름 부음, 육적인 땅의 기름 부음 안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전한 십일을 내가 드리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근데 왜 3년에 한 번씩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십의 일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정말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위하여서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6장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두 가지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잘 드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얻은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도 너희가 제대로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불의한 재물을 이 땅에서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란 이것도 하나 제대로 충성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물질의 십일을 온전히 드리란 그 말씀을 우리 계명으로 주신 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 믿는 믿음,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냐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드릴 때 너희가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의 재물도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줄 수가 없다 그럴 땐 돈으로 바꿔서라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드리라고 한 십일조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축복이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고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불우한 물질 중에서 과감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몇 배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뭐라 그래서 레위지파는 꼭 끼어야 돼요. 그 주의 종들을 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고통하게 만들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만드는 거 이거는 이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즐거워할 때 꼭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들에게 꼭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 성막에 일을 할 때 마음 놓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 십일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의 일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도 돌아가지만 그냥 레이지파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돌아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반드시 거제로 드려져야 된다. 거제라는 거는 거제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프리윌이 거제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인색하지만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 이 십일조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정말 십일조의 복을 잘 누리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